최고의 맛을 찾아 하나와 떠나는 세계여행.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여행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예요. 자, 오늘은 어느 나라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가성비 최고인 홍콩과 마카오입니다. 화려한 야경이 아름다운 홍콩과 마카오를 가는 데는 약 3시간 30분이 걸리는데요. 동방의 진주, 홍콩, 동양의 라스베가스라 불리는 마카오에선 높은 빌딩은 물론 고급 백화점과 명품샵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죠. 하지만 한창 클 나이인 하나는 오늘도 쇼핑보단 먹을거리에 관심이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의 취향 저격, 홍콩과 마카오의 맛있는 음식들을 만나보시죠. 일단 세 가지, 한적한 어촌마을 레이유문에서 먹는 씨푸드 대 하버뷰 레스토랑 세레나데의 딤섬 얌차식, 그리고 야시장의 대표 간식 길거리 꼬치가 있죠. 자, 그럼 셋 중 하나의 취향은? 맞아요. 활기가 넘치는 레이유문의 싱싱한 씨푸드요. 하지만 디저트 먹을 배는 남겨놔야겠죠? 홍콩의 디저트 하면 먼저 모양이 동글동글 귀여운 에그와플과 한입 베어물면 녹아버리는 제니베이커리 쿠키, 그리고 망고 디저트 전문점 허유산의 망고 주스가 딱 떠오르는데요. 이 중 레이유문의 씨푸드와 붙을 디저트 승자는 바로 제니베이커리 쿠키요. 달콤하고 고소한 이 마약 쿠키는 정말이지 쉽게 끊을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럼 홍콩 대표 먹을거리 대망의 결승전은 레이유문 씨푸드 대 제니베이커리 쿠키. 오늘은 싱싱함이냐? 달달함이냐? 하나는 오늘만큼은 레이유문 씨푸드 할래요. 바다를 보면서 먹는 레이유문의 맛조개 볶음, 치즈 랍스타찜 등의 씨푸드는 하나가 홍콩을 자주 가는 이유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카오도 살펴볼까요? 먼저 마카오 전통 현지식을 자랑하는 덤보 레스토랑의 맥케니즈식, 탱글탱글한 어묵에 새콤달콤한 카레 소스가 일품인 카레 어묵. 제 취향은요, 어묵과 카레의 환상 조합, 카레 어묵이죠. 다음은 부드럽고 달콤한 육포와 유럽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에그타르트가 남았는데요. 이건 고민 하나마나 에그타르트. 그러니 결승은 카레 어묵과 에그타르트를 붙여볼게요. 이건 진짜 고민이에요. 길거리에서 따뜻하게 먹는 카레 어묵이냐? 달달한 에그타르트냐? 제 취향은요? 카레 어묵이요. 물론 에그타르트도 맛있지만 매콤한 카레 소스에 야채와 어묵을 함께 먹으면 마성의 맛이 느껴진답니다. 날이 적당한 이번 주말, 하나와 어묵, 육포, 해산물 등의 음식거리를 가고픈 분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은 여행의 시작입니다.